대성아 좀 나와줘. 거기 김선영 코치 찍는 거니까 나와. 너 찍는 거 아니야. 김선영 코치 찍는 거야. 나와. 맞으면 인위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맞은 상황이고. 그리고 공이 날라오기 전에 딱 멈춰서 기다리지 말고 공이 날라올 때도 움직이는 상태에서 맞게. 네. 움직임을 하는 거야. 맞을 때까지 어떻게 돼?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야간 운동하면서. 네. 매일 야간. 확실해요? 네. 진짜? 매일 야간 운동하면서. 증명해줄 사람 있으세요? 뭐 그냥 습관이래 또 습관. 배팅 훈련해요? 배팅 수비 다. 아까 동진 코치님한테 물어봤는데 수비 제일 잘한다던데 민규 선수가. 아, 그렇죠. 리베로예요, 리베로. 어? 수비 전문 리베로.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몸은 좀 어떠세요? 맞아. 아, 몸은 괜찮은데 방망이 컨디션이 올라가서 방망이 지금 주로 위주로 연습하고 있어. 햄스트링은 다 나으신가요? 네, 햄스트링은 이제 다 좋아서 몸 만들고 있어. 경기 언제부터 뛰셨어요? 저번 주. A few moments later. 아니 진짜 친 거야. 왼손이 너무 안 좋아. 운동형 친구. 메이트예요? 야간 운동 메이트? 네. 7시에 확인해요. 하루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잠은 언제 자요 그럼? 잠은 언제 자? 아, 잠은 죽어서 자야 돼. 요즘 계속 시합 나가서 좀 경기 감각을 좀 끌어올리고 있어서 경험을 좀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 던질 때 좀 흔들리지 않고 좀 힘을 좀 덜 쓰면서 공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분이나 없어요? 여름이라 좀 더워지잖아요. 시합할 때는 좀 힘든데 시합 끝나고 그 뒷날 되면 괜찮아요. 강민 선수 1군 올라가서 활약하고 있었나요? 보고 챙겨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처음에 전화 한번 했는데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더라고요. 왜 전화했냐고. 격려해주려고 전화했어요? 강민 형한테요? 네. 아니 그냥 안타친 거 보고 전화했는데 왜 전화했냐고. 이럴 때만 좀 참는 것 같더라고요. 강민 형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강민 형이요? 전화한다고 온 것만 찾지 말고 전화한 이유를 좀 생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술 안 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어서 피처 보셨다고 했죠? 네. 저번에 안 본 뭔지 모르고. 그래서 봤어요. 아, 저 나온다 해가지고. 봤어요. 지난번에. 공소감. 공소감이요? 네. 되게 재밌고 되게 좀 잘생기게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쿠터스 기록 보니까 네. 컴퓨터 쿠터스 중에서 제일 많이 친 거 알고 계세요? 네네. 주루가 빨라서예요? 아니면 타구를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보내서 그런 거 같아요? 약간 두 개 다 코스도 좋았던 거 같고 그리고 약간 적극적인 주루를 원하셔가지고 네.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좋게 나온 거 같아요. 아까 배트 연습할 때 네. 코스님께 되게 많이 여쭤보시던데 네. 뼈다고 손만 같이 따라오고 얘가 와우고 나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먼저 돌아가고 방망이는 멀어지지 지금 얘네들 너무 좋아 대단히 좋아 대단히 좋아 좋을 때 보면은 좀 앞쪽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벽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씩 열리는 경향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어때요? 경기 때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아요. 몸 상태 좀 괜찮으세요? 네. 처음에 데드볼 맞고 좀 쳤는데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 요즘에 되게 좋아졌어요. 변화구의 약점을 보여서 네. 좀 그걸 좀 많이 보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윙이 제가 좀 커가지고 좀 약간 뒤에를 짧게 해가지고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려고 연습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죠. 19개. 네! 여기 까졌어. 전부 다 내가 왼쪽에서 앞으로 빠져버리면 이렇게 볼 거 아니냐? 네. 맞아, 맞아. 없다. 통구력에 지장이 있어, 없어. 없다. 있어. 더 강아지고, 더 강아지고. 자 마지막이야. 네. 집중해. 네. 이번에 만약에 라인 똑바로 안 맞추면 진짜 다시 할 때까지. 네. 자 일로. 네. 공 하나만 줘! 간다! 어제 선발이었어요? 저 말입니다. 저 아니 아, 아니었어요? 네. 아 그럼 최근에 언제 투구했어요? 최근에 잔류에서 어디로 가면 최고? 아 자기 던진 날도 기억 못하고 진짜 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와 지금 팔을 좀 내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 팔 각도를 내려서? 그때 SS 지금. 아 기억이 안 나. 어땠냐고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네 괜찮았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방금 그 표정으로. 서로 장점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성민이요? 네. 아, 성민이는 이 우월한 피지컬에서 이 내리는 이제 타점, 릴리스 포인트가 네,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민 선수 어때요? 파워풀한 통과. 파워풀한 볼이 진짜. 없는 말 하려니까 힘들지? 하기 싫은 말 하려니까 힘들지 서로. 그럼 사는 선수가 봤을 때 둘 어때요? 네. 아직 감정 우리 잘 생겼죠? 어?
인기 많고 잘생겼고 맴매 맞아. 맴매 맞아. 자각을 시켜주세요. 내가 계속 그렇게 자각을 시켜드려요. 진짜 이제 그 일곱 경기 정도 던져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4년 만에 해가지고 재밌죠? 이제 처음 하니까요. 그쵸, 1300일인가? 어땠어요? 그 시간들이? 힘들었죠, 진짜. 계속 아팠으니까.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한 거. 곧 그 선발로도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하죠. 한 몇 구 정도 던질 수 있는 정도예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냥 하시는 대로 던지고. 길게도 던질 수 있고. 네, 던질 수 있어요. 노시환 선수랑 동기인 거죠? 네, 시환이랑 동기. 같이 경남에서 야구도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네, 아, 맞아, 시환 선수가 뭐 해준 얘기 같은 거 있어요? 시환이가 몰래 몰래 잘 챙겨주죠. 물건이나 이런 거. 고맙죠, 다. 아, 제일 궁금했던 게 네. 이름은 세계 이황 선생님에서 따온 건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저는 네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한자인가요? 네, 한자. 무슨 이에 무슨 황이에요? 저희 어머니 황이에요. 아, 같은 여분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냥 안 된다고. 네. 뭐라 그랬지? 너무 목적 없이 그렇게 던지는 것들 있잖아요. 많이 아까 무지성으로. 네네. 그런 것들 하면 왜 안 되는지. 아하. 그런 것들 이제 해보니까 이제 느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런 것들에 신경 쓰고 좀 그러고 있어요. 주몽이 형이랑 약속한 거 네. 러닝하기로 네. 그거 왜 안 하고 있다고 했죠? 그거요? 아 이제 작년에 이제 해봤는데 저한테는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순발력이랑 이제 파워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 들어서 롱런도 좋지만 이제 좀 더 그런 웨이트나 그런 것들에 좀 더 신경 쓰고 그러고 있어요.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건 네. 아까 박정진 코치님한테 네. 뭔가 약간 혼나듯이 조언을 듣고 있길래 이제 구속에 조금 고민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장점도 이제 장점도 있고 다른 구속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조금 낮아지는 그런 장점들이 코치님이 잘 이렇게 해답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잘 주셨어요. 아 코치님 얘기 들으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좀 없어졌어요? 네, 좀 편해졌어요. 아. 야구 운동하면서 응. 아 민규 어려워 서로 말이 다른데 아씨 말 맞췄어야 돼 몇 분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30분? 어? 어? 30분 봐야 되는데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30분 몸풀고 2시간 반 가볍게 나중에 한번 더 찍으러 갈게요 네 여러분 혹시 선크림 뭐 써요? 선크림이요? 피부 비결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데요? 어? 제일 열심히 바른 거 기억이 안 나요 올리브영 썼어요 이제 목은 완전 튼튼해 저도 3루타 막 치고 달릴 수 있어요? 슬라이딩 잠깐만 도루도 할 수 있어요? 도루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 수업 때도 네. 막 네! 네. 홈스틸 가능해요? 홈스틸? 한번 맛있게 드세요 아, 사이 좋죠. 아, 좋죠. 아니, 너무 많이. 엄마, 묶은 지 얼마나 됐어요? 저한테 봤는데. 뭔 소리지? 엄마, 이거 묶은 지 얼마나 됐어요? 엄마요? 네. 한 달 된 것 같아요. 어, 이게... 엄마 밥 잘 먹고 있어. 네. 밥 먹으러 잘 먹었어. 잘 먹어, 밥 잘 먹었어. 엄마도 생각 먹어. 엄마도 많이 신경 먹고.
네? 신혼 어때요? 신혼이요? 신혼이죠. 어? 와이프분 이게 신지 안 보세요? 아니요.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살려달라고. 네, 살려달라고 지금 제대하신 지 하루밖에 안 되셨다고. 네. 사회공개 어떠세요? 사회공무원 딱히 다른 건 없어요. 사회공무원 생활은 어땠어요? 외로웠죠. 혼자. 하나팬이라고 알아보신 분 있었어요? 뭐 경주여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저는 원래 저기 구청에 있었어요. 구청에 와서 딱히 뭐 버리거나 뭐 심부름 시키거나 뭐 이런 것만 하고. 쉬는 날마다 서산 와서 운동 계속 같이 하신 거죠? 네, 한 4일 전에 퇴근하고. 혹시 이글스 TV도 보셨어요? 네, 가끔요. 아, 가끔요? 구독 했어? 네? 구독 안 해주신 거예요? 하셨어요? 진짜요? 진짜요? 했죠. 이분은 이만 이만이었어요. 아니 저 결혼 뭐 왜 안 올려주세요? 결혼 찍으러 오셨는데. 오신 거란 말 안 올 거야. 결혼만 한 결혼이 말아. 결혼 지금 내가 망쳤어. 네? 사람들이 너 잘생겼냐고 물어보면 아니라 하잖아. 형이 왜 질문했는데? 모종차가잖아. 그치? 막 나는 잘생겼다. 너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제스처가 형이 제스처 많이 해주라. 이런 거 다 이런 거 어떤 거요? 나 알았지. 아까 인터뷰하고 아는 거 아직 바로 앞에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아니야, 아는 거야. 훔치면 너 때문에요. 너 어쩌소 이게 혼자 욕해. 가운데서 가발 풀어나온 너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이미 얹었어. 죄송해요. 1, 2, 3, 4, 5. 와, 부끄러워.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성장하는 아이들이니까 해가 지나갈수록 좋아지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팀 기조가 이제 좀 바뀌어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승리를 하는 쪽으로 이제 팀이 좀 집중이 돼 있어서 투수들도 북부리그에서 제일 잘 던지고, 타자들은 강타력들이 좀 좋아지고 잔루가 좀 많이 없는 상황이 좀 이루어져서 작년하고 연장선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질문도 많이 하나요? 네. 질문 많이 하는 친구들은 좀 더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변을 하면 그 답변에 대한 과정을 또 살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친구들한테 더 많이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걸 많이 물어봐요?
어느 포인트 하나가 한 가지 이유로 몇 가지가 더 잘 되게 따라올 수가 있고, 어떤 한 포인트만 잘 짚으면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정을 계속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게 조금 좀 그런 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죠. 휴저수 선수들이 이 컨텐츠 많이 보더라고요. 네. 선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너무 많은데? 핵심만 뭘 어떤 말을 해야지 제일 애들이 와닿을까? 좀만 생각해. 더 생각하셔도 돼요.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자신한테 오늘도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큰 노력을 했는지 박수를 칠 수 있을까 아니면 부끄럽나 생각을 하고 자고 다음날 다시 하루 새롭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내 속방 도망치자 오래도래 so so far 이대로 우리 둘이 dance dance 손바닥을 clap clap 기분 좋은 날 기억하자 사진 속에 담아 너의 무파이다 초점을 내게로 맞추는 방법이 사랑의 튜토리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3, 2, 1 Yo snapshot camera lens 보내 at you 너의 움직임 따라 착각된 중 Every day you say 거울물이 끓었네 이 순간을 너의 빛으로 그렸네 yeah. Snapshot 너를